장점은 네. 단점이 없어요. 아, 일단 단점이 없는 제가 봤을 때 게. 단점이 없는 일단 아니, 워낙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왜 가수로서. 예. 너무 편하게는 말안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일단 너무 인정을 많이 받는 아티스트고, 그쵸. 그것도 저도 네. 알고 있고, 뭔가 되게 오랫동안 되게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느껴졌고, 네. 그냥 사실 이런 아티스트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는. 장점, 네. 장점. 일단, 맞아, 맞아. 맞아, 맞아는 아니에요. 아, 맞아. 맨날 항상 지금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짜놓는 건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지금 예, 맨날 만드는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죠. 건데, 예. 이제 갑자기 말하려다 보니까. 네. 일단, 연인으로서, 이제, 연인을 존경한다는 마음 자체를 갖는 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존경을 많이 해요. 배울 점이 평소에 모습에 되게 많고, 저도 많이 배웠고, 네. 그리고 가수, 이제 제가 연습생일 때부터 봤는데, 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많은 인정을 받는 가수고, 좀, 소위 말하는 대스타인데, 네.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뭔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구나라는 것부터, 그냥 되게 존경을 많이 해요, 저는 진짜로. 네. 연인으로서도. 연인으로서 존경을 할수 있다는 게, 저도 그런 게 조금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합니다. 아, 진짜 가능합니다. 네, 우리 진짜 존경을 해서 그게 네. 장점인 것 같아요. 멋진 이야기로. 예. 일단 가수로서 음악적인 부분으로서는 저는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는 게 서로가 아예 상반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네. 지금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가볍게 바닥에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던 씨는 이 꽃가루가 왜 여러 가지 컬러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조금 다양한 쪽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네.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음악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를 할 거,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네. 신기한 것 같고 제가 또 던 씨의 음악을 들으면 네. 눈물을 잘 흘려요. 아, 이게 가사를 왜 이렇게 슬프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단하면서 슬픔이 있죠. 저는 항상 밝고 신나는 음악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와 상대적인 그런 매력을 보면서 굉장히 리스펙하게 되고 저는 또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녹음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평소에 뭐 피아노라든지 악기들, 아니면 미디들,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던이 아닌 효종이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무대에 서서 예쁘게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저에게 믿음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는 말은 많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지원군인 것 같아요. 든든한 지원군이죠? 예. 또 많이 미안하고 고마웠던 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던 씨가 우리가 선택한 거에 감수해야 할 것들을 감수해 가자라고 말하는 게 고마웠어요. 저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제가 14살, 15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 벌써 28살이 되었는데, 이제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됐었어요, 저는. 처음에. 네. 그런데도, 고마웠어요, 굉장히. 제가 기대기보다는 뭔가 더 힘이 돼주고 싶었고, 근데 뭐 힘을 잘 받아주신 것 같아서 지금 네. 되게 고마워하시네요, 저한테. 그래서 네. 성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일단 네. 서로 많이 지금처럼 네. 의지하면서 앞으로 갈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